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가지고 있을 때 또는 해당 오피스텔을 팔거나 다른 주택을 팔려고 할 때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인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사업자별로 세금별로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때와 주택으로 보지 않을 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별로 주택 판정 여부를 따져볼 텐데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일반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일반 임대사업자,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주택임대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자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일반 임대사업자는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상가나 사무실로 임대를 하겠다, 세를 주겠다 라고 해서 세무서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이고요. 부가세 면세가 되는 일반 임대사업자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주거 용도로 임대를 하겠다, 세를 주겠다라고 해서 세무서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이고, 마지막 부가세 면세가 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역시나 주택으로, 주거 용도로 임대를 하겠다, 세를 주겠다라고 해서 민특법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죠. 이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이 두 가지를 모두 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부가세 과세가 되는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다 라는 거죠. 다만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 목적이라면 이때는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용도로 임대를 하거나 주거 용도로 세를 주거나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해당 오피스텔을 사용하면, 주거 목적 사용은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을 포함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죠? 그리고 부가세가 면세가 되는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때는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부터 주거 용도로 세를 주기로 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부가세가 면세가 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이 경우도 역시나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이 표에서 각 사업자별 주택 판정 여부는 양도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업자별로 다른 세금 같은 경우는 각각 세금에 따라서 주택 여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각 세금별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보지 않는 것인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의 경우입니다. 취득세에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아닐까? 자, 이때는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 살 때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때문에 취득세율이 4.6%를 적용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을 말합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오피스텔을 취득해도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니까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취득세율 4.6%를 적용받는다라는 거고요. 만약 오피스텔을 취득하는데 분양받을 때, 분양받거나 아니면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할 때, 이때 오피스텔 분양권은 역시나 주택이 아닙니다. 때문에 취득세율이 4.6%를 적용받는 거죠. 우리가 분양권 같은 경우에 주택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받는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이 되죠. 하지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서
실제 사용 전까지, 그러니까 공사 끝나고 실제로 입주해서 그 오피스텔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걸 주거 용도로 사용할지 업무 용도로 사용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실제 입주해서 사용해 봐야 아는 거니까 이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자, 이때는 먼저 오피스텔의 경우에 이 오피스텔을 언제 취득했느냐, 언제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매매계약에는 분양권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이 아닌 거죠. 하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이 된다라는 거죠.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가 될 때만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취득했지만 재산세가 주택분이 아닌 토지와 건물로 과세가 된다면 그때는 주택이 아닌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에는 언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이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실제 입주해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걸 주거 용도로 사용할지 업무 용도로 사용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인 경우죠.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오피스텔인 경우예요. 자,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 자, 이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사업자별로 구분해가지고 설명드릴 때 주택임대사업자는 주거 목적으로 주택으로 세를 주겠다라고 해서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다 한 경우인 거잖아요. 때문에 이때는 주택으로 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재산세의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건축물로 재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봐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될까? 실질과세 원칙, 현황과세 원칙이라면 당연히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가 돼야겠죠? 근데 이때 이렇게 주거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한다면 납세자의 신청에 한해서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납세자가 신청할 때는 지자체, 시군구청이죠. 여기에다가 주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뭐 전입신고라든지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이면 부가세 면세 사업자 등록을 말하겠죠. 아니면 취약 여부, 수도, 전기, 가스 사용, 현황 등 이런 것들을 자료 첨부해가지고 재산세 변동신고 접수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분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데 만약에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납세자가 주택분 재산세 분류 신청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사실 현황과세 원칙이라면 주택분으로 과세가 돼야 되는데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과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납세자가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만 주택분 재산세 분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때는 지자체가 시군구청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 조사를 해서 판정을 해야 되거든요.
조사 나가가지고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지만, 조사하지 않으면 이때는 건축물로 과세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납세자가 주택분 재산세 분류 신청 안 할까? 이제 그거는 주택이 되면 종부세 문제 걸리잖아요.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분류 신청을 하지 않을 납세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때는 지자체가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관 오피스텔 재산세는 어떻게 될까? 이걸 주택으로 볼까? 주택으로 보지 않을까? 이건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주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여기에 사업자 등록 요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는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세,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그 사업자 등록이 부가세 면세사업자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건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된 다음이라면, 자진말소든 자동말소든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말소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될까? 이때도 주택으로 볼까? 주택으로 보지 않을까? 문제인데,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되고 나서는 다시 건축물로,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재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때에도 납세자가 주택분 재산세 분류 신청하면 주택이 되고요, 안 하면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역시 이때에도 지자체에서 해당 오피스텔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주거 용도가 아닌 걸로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조사 나가서 확인해 봐야 아는 건데, 조사할지 안 할지는 이제 지자체 재량이니까 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부세 부분인데요. 자, 종부세는 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종부세가 과세가 되죠. 그런데 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주택은 지방세법상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지 않으면 주택이 아닙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주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 해당 오피스텔을 어떻게 재산세를 부과시키는가,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부과시킨다면 종부세에서도 주택으로 봐가지고 종부세를 과세시키겠지만, 만약 주택이 아닌 걸로 봐서 지자체에서 건축물로 재산세를 부과시킨다면 종부세에서도 주택이 아닌 걸로 봐서 종부세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질과세 원칙을 따른다면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이 돼가지고 당연히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앞서 재산세는 지자체가 실제로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종부세 마찬가지로 과세 주체인 세무서에서 실제로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거를 사용하는지 주거 아닌 걸로 사용하는지 조사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그 조사 여부에 따라서 주택이 되고 되지 않고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득세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에서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거냐, 주택으로 보지 않을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때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때는 당연히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주택이 되는 거니까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 세무서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게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부가세 면세사업자니까 이걸 주거 목적으로 주택으로 세를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주택이 돼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세무서에만 등록했거나 아니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게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된 경우 자진말소든 자동말소든 말소가 돼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가지고 있을 때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는 세무서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 사업자가 부가세 과세사업자인 거예요. 이때는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상가나 사무실로 임대를 하겠다, 세를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임대소득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도라면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때는 주택으로 봐서 주택임대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우인데요. 그렇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오피스텔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주거 목적으로 세를 주겠다, 임대하겠다라고 해서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다 같이 한 경우이잖아요. 이때는 당연히 주택으로 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양도세 부분입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이것도 역시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이 실질과세 원칙을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우리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때는 공부상 용도, 원칙에 따른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하지만 용도가 분명하게 주거용도라면 그때는 주택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한다면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이때는 당연히 주택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요. 오피스텔 말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이때 지금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주택으로 봐서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피스텔 분양권은 어떻게 될까?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오피스텔 분양권이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 비과세 또는 중과세 판정에서 이 오피스텔 분양권이 보유주택수에 들어갈까? 이때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실제로 입주해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할지 업무용도로 사용할지 확정되지 않으니까 취득세 중과 판정할 때나 양도세에서 중과세 판정할 때, 비과세 판정할 때 모두 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걸로 봐서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별로 세금별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때와 주택으로 보지 않을 때를 살펴봤는데요.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파실 때 또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파실 때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되지 않는지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